침묵은 때로 금보다도 귀하고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도 침묵이 그럴까요? 연인 사이에서의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소설을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연인 사이에 침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빈틈없이 메워지는 것도 사실은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백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백의 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백과 침묵은 좀 다르죠. 특히 연인 사이에선 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유덕희님의 침묵 속을 더듬은 면을 보면 연인 사이에서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가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리고 예쁜 장희진이라는 아가씨가 사랑을 약속한 남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니까요.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즐겨주세요. 침묵 속을 더듬으며 유덕희. 안녕하세요. 희진이에요. 이렇게 기계에다 대고 말을 하자니 정말 어색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두 번씩이나 성빈 씨의 녹음된 음성만 듣고 전화를 끊자니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용건이 있으시면 다음의 뚜 하는 소리를 들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당황해 있다가 뚜 하는 음향이 들리자마자 수화기를 놓아버리고 말거든요. 기계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 전혀 익숙지 않아 그래요. 사실을 고백하자면 이렇게 전화 녹음하는 게 첫 경험이에요. 영화에서는 가끔 보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야 할 만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참, 그러고 보니 제 용건은 한마디도 못했네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해주시냐는 것. 전화통에 불이 날 만큼 매일 전화해 주시다가 벌써 닷새째 뚝 끊어진 듯이 소식이 두절되고 보니 너무나 이상한 거 있죠? 사흘까지는 마냥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엔 어리둥절한 기분까지 드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제게 연락할 사이도 없이 출장이나 간 건 아닐까? 무슨 사고라도?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전화해봐야겠다는데 생각이 미쳤어요. 성빈 씨의 전화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 벌써 두 달 동안이나 한 번도 그 전화를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이상하고 신기롭게 생각되었어요. 어떻게든 전화를 해보았고 처음 해본 그 전화가 연결이 안 되었으며 혼자 하숙하고 있다는 성빈 씨의 방 전화가 녹음기가 부착된 것이라는 게 또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참, 제 목소리 어때요? 녹음된 목소리가 제 실제 목소리랑 똑같나요? 전 아닌 것 같은데. 하긴 뭐 성빈 씨는 제 목소리를 무조건 이쁘다 할 테니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순 없죠. 제 전화 목소리 들으신 후에 곧장 연락 주실 거죠? 너무 궁금하니까 소식 바로 줘야 해요. 만약 들어보고 제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 혼날 줄 아세요? 그동안 마다한 불갈비 정도는 사줘야 할 거예요. 제가 너무 까불었나요?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빈 씨, 안녕하세요. 저 희진입니다. 설마 벌써 저를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이 전화가 잘못 걸린 전화도 아니겠지요? 분명 성빈 씨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지난 주일의 제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간 근무에 걸려들어서 성빈 씨의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엇갈려서 퇴근을 하면서 지친 눈꺼풀을 짓뜨며 어머니, 아버지, 동생, 진호까지 의심하며 왜 우리 집 전화는 녹음되는 전화가 아닐까? 녹음이 된다면 성빈 씨가 희진 씨, 성빈입니다. 오후 7시에 채플린에서 기다릴 테니 꼭 나와 주십시오. 만약 못 나오게 된다면 그 전에 회사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이 없는 한 채플린에서 마냥 기다릴 테니 그리 아십시오. 라는 녹음을 해놓을 텐데 하고 공상해 봅니다. 밤새운 작업에 납처럼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고는 있어도 잠은 쉬 들지 않아 이불 속에 누워 뒤척거리면서 내 월급 다 갖다 드렸는데 우리도 녹음되는 전화 사요 라고 어머니께 소리 지르는 자신을 상상하고는 제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제 편에서 성빈 씨에게 약속을 정할 수도 있으련만 오래된 관습이 약속 같은 것도 꼭 남자가 먼저 해야 하는 걸로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주간 근무이므로 오후엔 만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채플린에서 기다릴게요.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제 전화 받았다는 연락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바쁘셔서 못한다 하더라도 수요일 날 기다릴 테니 약속 잊으시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이건 편지의 추신 같은 건데요. 덧붙이는 말. 밤늦게 제 목소리 시끄러웠나요? 아니면 자장가 같았나요? 달콤한 세레나데 같지 않았어요? 호호호. 제가 누군지 벌써 짐작하셨겠지요? 장희진입니다. 성까지 또렷하게 밝히고 싶어요. 장희진이 이것으로 세 번째 전화를 드린다는 것을요. 성빈 씨는 수요일 날 채플린에 나오지 않으셨지요? 네, 저는 40분을 기다렸어요. 30분쯤 기다렸을 때 저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0분만 더 기다리자고 자신을 인내하다가 40분이 되자마자 다방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너무 분해서 눈물이 솟구칠 지경이었어요. 그대로 성빈 씨의 하숙집이 어딘지 수소문해서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럴 수도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틀쯤 지나고 나자 제 화도 조금쯤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풀 죽었다는 증거이지요.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더군요. 예전엔 내가 얼마나 도도했던가 생각이 나고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서 속이 상했지만 이게 여자다워져 간다는 것인가 의아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성빈 씨의 마음을 갑자기 짐작할 수 없게 되면서 반대로 제 심정이 뚜렷해지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원망과 미움이 성빈 씨를 사랑하게 된 탓이 아닐까 하고요. 성빈 씨가 제게 그런 마음을 열렬히 펼쳐 보였을 때 저는 분명히 코웃음 쳤습니다. 그 벌을 지금 받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빈 씨는 지나치게 짓궂은 분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자의 심리를 너무 모르거나요. 여자란 도도하거나 잘난 척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귀엽게 봐줄 마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이미 제 자존심은 여지없이 뭉개져 버렸습니다. 성빈 씨는 그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대꾸도 없는 전화통에 대고 세 번씩이나 전화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니, 전혀 안 쉬워요. 절 꼭 이렇게 전화하게 만드는 저희가 무엇인가요? 저로선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젠 정말이지 겁이 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성빈 씨가 제게 전화해 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졌어요. 날마다 전화한다고 짜증 부렸던 그때가
요순 시절이었나요? 그렇다면 미리 그렇다고 귀뜸이라도 해줬더라면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건방을 떨었다면 그건 성빈 씨보다 연륜이 짧아 그런 것일 뿐입니다. 다시 얌전히 연락 기다릴게요. 저를 애타게 만들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전화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참 편히 주무세요. 악몽 같은 거 시달리지 말고요. 혹시 술 먹고 늦게 다니나요? 술 너무 마시지 마세요. 희진인 술 먹는 사람 싫어한다고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사랑이란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데요. 그래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역시 안녕이라고 할 수밖에. 이만 끊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미 성빈 씨 귀에 지긋지긋하게 들리지 않는지요? 저 역시 왜 이런 전화를 해야만 하는지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납니다. 성빈 씨는 제가 전화만 안 하면 그것으로 만사가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명 그런가요? 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식의 결말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연히 만나주지도 않고 침묵으로 눌러버린다는 것. 물론 성빈 씨에겐 분명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런 이유 없는 행동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전 그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성빈 씨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성빈 씨는 제게 마땅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달이나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인데요. 성빈 씨가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일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제 전화는 조금쯤 반가운 게 아닐까요?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면 전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참겠다고 미리 약속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저는 이 한 달 동안 아주 파김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이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반쯤 항복한 상태입니다. 성빈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어렴풋이 믿게 된 동시에 성빈 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 고약한 기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내일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성빈 씨가 침묵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납득해야만 하는지 도와주실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 영문도 모르는 상태를 견뎌내기가 힘이 듭니다. 제 성격이 궁금한 것을 그대로 참지 못하는 탓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성격조차 이제는 성빈 씨를 지겹게 만들겠지요? 절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성빈 씨는 그간의 정리를 봐서라도 이유를 밝혀야 도리가 아닐까요? 제가 울고 매달릴 만한 짓을 성빈 씨는 하셨던가요? 무엇이 두려워 절 못 만나는 것인가요? 성빈 씨는 남자이고 어떤 경우든 저보다 우위에 있지 않나요? 가볍게 한 번 정도는 만나줄 수 있겠죠? 저도 구질구질한 여자의 이미지로 남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성빈 씨가 절 우습게 보았건 말건 자존심과 오기가 난 만큼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한 것만 해도 전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억울해할 정도예요. 제가 더 이상 손해를 입게 하진 말아주세요. 또다시 연락 오길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려니 진짜 속이 상하네요. 제가 생각한 성빈 씨는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는데요. 제 눈이 나쁜가요? 일간 안과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조만간 만나지길 기원하면서 이만 끊겠어요.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예요. 희진이. 오늘 저에게 전화가 오리라는 것 예상하셨겠지요?
지금 시간이 정확히 11시 27분 45초. 밤 깊은 시간까지 성빈 씨가 전화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심스러워지면서 성빈 씨는 다만 녹음기를 작동시켜 놓고 방에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을 것 같아요. 만약 방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저를 피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성빈 씨가 해명을 하기 싫다면 제 변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최소한 줘야 하지 않나요? 오늘 낮의 일로 몹시 불쾌하셨나요?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화만 낼 일은 아니지 않나요? 집으로 전화하면 언제나 출타 중이라는 신호만 울리고 어떻든 만나서 이유를 밝혀야겠다는 제 궁금증은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성빈 씨가 H무역상사에 다닌다고 얘기하던 것을 전 기억해냈고 전화번호를 뒤져 사무실을 알아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릴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얌전한 처녀가 할 짓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일단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비로소 확연히 깨달았어요. 아, 정말이지. 성빈 씨가 그런 목소리를 낼 줄이야. 빚쟁이가 전화를 하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말하기 싫은 상대와 억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낼 것 같은 거북하고 성가신 듯한 목소리. 왜 제가 그런 목소리로 냉대를 당해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성빈 씨는 가능한 한 말의 단어 숫자조차 줄이려는 듯 최소한의 대화를 마지못해 하더군요. 회사로 전화하지 말라. 오늘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으로 연락해 주겠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저는 성빈 씨의 음성에 담겨있던 그 쌀쌀함, 얼음 같은 냉혹함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에 있지 않고 거리를 방황한 것은 성빈 씨의 이러한 처사가 너무나 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대우를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참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역시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하지만 성빈 씨는 역시 전화를 하지 않았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진 않겠지요? 차라리 거짓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빈 씨는 전화를 하지 않은 게 너무나 분명해요. 전화를 해줄 만한 최소한의 아량을 갖추고 있었다면 제게 그토록 차갑게 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성빈 씨를 믿어보고 싶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나치게 어리석은 탓이거나 현실을 직시하길 두려워한다고밖에 할 수 없겠지요? 아직도 많은 미련이 남아서 성빈 씨는 나를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낮의 전화 한 통화로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 이유를 밝혀주길 거절하고 피하기만 하는 성빈 씨를 저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 혹은 연애 혹은 사건 어떤 표현도 합당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빈 씨가 일방적으로 저를 쫓아다녔었고 제가 그에 응하기 시작한 순간 또한 일방적으로 벌어진 것이지요. 성빈 씨가 저를 쫓았을 때 저는 당연히 여자로서 경계심을 갖고 성빈 씨를 탐색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자마자 성빈 씨는 돌아섰어요. 네, 물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싫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사람의 감정만큼 기기묘묘한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 감정을 붙들고 매달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탓으로 마음이 변했다거나 어떻다는 해명만 해주시라는 거지요. 그래야 이 답답하고 미칠 듯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으며 제가 성빈 씨에게 혐오감을 일으킨 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성빈 씨가 제게 책임질 일이 있다고 저는 우기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저는 성빈 씨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연애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겁이 나서 경계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건 성빈 씨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 제겐 성빈 씨가 처음 사귄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장밋빛 추억으로 남기는커녕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라면 제겐 너무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도움은 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저 역시 뒤가 산뜻하지 못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요. 그 말 자체가 여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자로서의 허영심은 헤어졌을 망정 분위기가 있는 잊지 못할 여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저는 꼭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희진입니다. 우리 사이가 좋았을 때라면 저예요, 희진이 하고 응석부리듯 높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자니 마음속으로 싸늘한 비애가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지만 성빈 씨를 괴롭히고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떨려 나오고 가끔씩 한숨 같은 게 새어 나오는 것은 제 몸이 아파서이지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처량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니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밤에 좀 아팠습니다. 성빈 씨가 이유가 된 것은 뚜렷하지만 그게 꼭 성빈 씨 탓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부엌에 있는 어머니께 내게 전화 안 왔어? 하고 물었더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얘야 제발 잊어버려라. 그 사람과 너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빈 씨와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숨김없이 어머니께 얘기해 왔었으므로 어머니가 성빈 씨의 태도를 납득한다는 게 이상하였습니다. 엄마는 그 이유를 아세요? 하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저를 멀리하지요? 어머니는 제게 난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 예감이 맞았던 거지. 넌 단념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 대답은 성빈 씨의 침묵만큼이나 제겐 모호했어요. 서로 어울려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짝이 아니야. 그걸 깨달았던 게지.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승복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납득하고 싶지도 않았으므로 몹시 화를 내며 조목조목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아요. 키가 작고 뚱뚱해서 못생겼어요. 제가 바라는 샤프한 타입이 절대 아니라고요. 엄만, 엄마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 모르시는 모양이지만 제가 지나가면 총각들은 모두 침을 삼킵니다. 날씬하며 쭉 뻗은 몸매에 1m 63cm의 키에 물결치는 긴 머리에 예쁘고 선명한 붉은 입술을 가졌어요. 시골 읍내 여고에서는 1등으로 졸업을 했고 노래도 잘 불러요. 대학이 못 간 것은 순전히 환경 탓이지 제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도 장희진 하면 어떤 아이인가 알아줘요. 전 꿀릴 게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우셨어요. 내 탓이다. 부모 탓이다. 우리 탓이다. 그 울음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전 생각하였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민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직 있는 그대로의 제게 반해서 저를 쫓아오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으며
우리 어머니 역시 볼 것 없는 시골 안악 출신인데 실농을 한 데다가 두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 한 놈이라도 가르쳐보자고 무작정 상경하여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로 어머니는 병원 청소부로 도시 변두리 삶을 열심히 이어가는 것을 존경은 못할 망정 비웃으며 상대가 안 된다고 여기시는 건 아니지요? 그럴 리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의 눈물이 내 살을 가시처럼 파고드는 것이어서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아침에 깨니 눈이 붓고 충혈이 된 데다가 몹시 아팠습니다. 간신히 회사로 출근하였지만 종일 의무실에 누워있다시피 하였어요. 의무실의 흰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자니 갖가지 생각이 회오리치더군요.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의 막막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방 두 칸짜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차마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말은 못하던 일. 시골에서 1등한 성적표만 굳게 믿고 여기저기 취직하려고 애써 뛰어다녀봤지만 하나같이 월부책 외판원 자리여서 실망하던 일. 절대로 외판원이 아니라는 자리마다 일주일이 지나면 외판원으로 변하곤 했었어요. 그런 일자리 말고는 은근히 유혹하던 알쏭알쏭한 밤의 아르바이트, 고급 카페, 100만원 우는, 미인이라고 몇 번이고 추켜세우던 말들. 그러다 지금 들어오게 된 알 재관은 비록 생산 공장일 망정 그룹이었고 내가 익히 아는 핸섬한 남자 가수가 TV 광고에 나오는 과자를 만드는 곳이었고 초콜릿, 캔디, 비스킷, 껌, 아이스크림 따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유혹하기 충분했던 것이어서 당분간 있어 보겠어. 공연이 콧대까지 세워가며 입사시험 치르고 들어왔었지요. 그리고 사흘간 바로 이 의무실 신세를 졌습니다. 아, 그 냄새. 초콜릿이며 파이며 그 달큰한 원료들이 열과 향에 뒤섞여 종일 뿜어내는 냄새와 연기와 기계의 굉음 사이에서 나는 견뎌내지 못하여 토하고 속이 뒤집혀 눈물을 흘리며 의무실로 실려오고 말았었지요. 언니들은 그런 나를 누구나 처음엔 그래 예사롭지 않은 듯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하며 의무실에 누워 저도 몰래 흐르는 눈물을 훔쳤더랬습니다. 3년 전의 그 일. 사흘을 견디면 석 달을 참고 석 달만 다니면 3년은 다닌다는 언니들의 말대로 저는 서울 공장에서 3년째 어느 누구보다 인정받는 고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진 어려움도 견디고 상도 타고 모범 근로자로서 청와대 다과회에 초청도 받고 4대항 노래자랑에도 나가고 처음의 절망감과 비참함은 극복하고 한참 피어나는 물오르는 처녀로서의 콧대도 높이고 있는 찰나에 성빈 씨와의 일이 다시 저를 맨 처음의 그 어두운 구렁 속으로 처박아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몸살 같은 것이거나 마음의 병이라거나 스트레스 정도이겠죠. 걱정 마세요. 희진이는 엄살쟁이가 아니니까 거뜬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하니까 내 상처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어도 튼튼하게 견뎌낼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제 얘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든 감이 없진 않지만 이 이야기 역시 새삼스럽진 않겠지요? 저는 성빈 씨를 속이려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늘 성빈 씨가 얘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만큼 말하고 나니 너무 많이 짓거려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앞에 한 얘기를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희진이는 어떤 아픔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게 대해 불쾌해 있지 않다면 해명이든 무엇든 말할 기회를 주시라는 것이지요. 성민 씨도 건강 주의하세요. 어찌나 힘이 없는지 수화기가 천근같이 무거워요.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요, 희진이. 전화를 하지 말까? 그래줄 수도 있어. 하는 건방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까짓껏 좀 궁금한 거 꿀꺽 삼켜버린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겠고, 또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해서 내게 특별하게 이익이 될 것도 아니라면 온갖 모멸과 멸시를 감수해 가면서 굳이 알려고 들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깨달음이 없지도 않았지만, 오기 때문에라도 더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결국 또 전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성빈 씨가 잘못 걸린 거지요. 찰거머리 같은 여자이거나 맹꽁이 같은 여자에게 걸려들어서 삼척동자도 뻔히 알만한 상황을 저만은 모르겠다고 끝까지 해답을 달라며 물고 늘어지는 꼴인지도 모르지요. 어머니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것이 제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어머니나 아버지 탓이라고는 제 목이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만큼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당신 노동력 말고는 공짜로 얻은 것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이시죠. 허황된 것이라고는 동화책의 신데렐라조차 믿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제가 할 나름이며 분수가 뚜렷하세요. 그 분수 문제로 저와는 심한 의견차를 보이시지만, 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학교에서 배웠고 그것을 신념으로 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그 점을 어머니는 당신의 눈물로써 일깨워주려고 하시지요. 저도 온몸으로 어머니와 싸우며 증명하려는 것이 그 점입니다. 그걸 증명해줄 사람이 불행히도 성빈 씨밖에 없어서 그게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만, 성빈 씨가 저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성빈 씨에게 결혼해달라고 조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지 세 번째 되는 날, 결혼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한 것은 성빈 씨였지요? 자신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으며 장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때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에 관해서라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던가요? 사흘 전 제가 아픈 중에 감정이 복받쳐서 뭐라고 횡설수설했는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작 못한 말이 있습니다. 성빈 씨에게서 전화가 뚝 떨어진 이후부터 사실 저보다도 어머니가 더 노심초사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어서 어머니는 속을 태우시느라 아주 폭삭 늙으셨어요. 어머니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바로 여자인 제게 무슨 사고가 없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워하시던지, 그런데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이 장희진이 바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비록 남자에게 체인꼴이 되고 말았지만 절대로 멍청이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민 씨를 만난 그 전철을 타고 오면서 문득 묘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밤에 공원 숲속에 갔을 때 성빈 씨가 키스하고 더듬고 하였을 때 성빈 씨는 괴로운 심을 토하며 참아주겠다고 한 것을 그때 저는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성빈 씨는 참으로 잘 참았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간 얄미운 기분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핑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까? 생각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며 뒤엉키는 와중에 저는 차라리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만났던 성빈 씨의 형님 내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제게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주셨으면 한다고 때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은행원이신 성빈 씨 막내 형님이나 대학병원의 제약실에 근무하시는 형수님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간다 한들 성빈 씨에게 받은 냉대 이상 더 알아낼 것 같지 않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나를 보며 단념하라고 그러시겠지요? 이유 없이. 가만 생각해보니 성민 씨 형님의 생일 자리에서부터 우리들의 분위기는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형수님이 제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물었고 이어 어디에 근무하느냐, 아버지가 무엇 하시냐 꼬치꼬치 물으면서 분위기는 차츰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성민 씨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민 씨가 제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 집의 전화번호와 만나줄 것인가 만나주지 않을 것인가, 함께 영화 구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교회로 기차 타고 나갈 수 있겠는가, 무슨 음식을 잘 먹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좋아한 것은 제 눈이며 입술이며 빨려들 듯한 미소이며 가늘고 탄탄하게 뻗은 종아리와 엉덩이, 웃음소리, 쾌활한 목소리 따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붙잡을 수 없는 생각들, 환상과 공상이 범벅된 불투명한 미래 같은 것이었지요. 옛 기억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들, 탐독하고 있는 책, 탐내고 있는 예쁜 블라우스며 구두까지 성빈 씨는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대단히 근사하며 내 이름이 멋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형님 네 분을 만나자마자 소중한 것은 모두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무도 내가 무엇을 멋지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수입, 학력이나 능력, 아버지의 재산 정도 따위,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만 중시하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 형님 댁을 나왔을 때는 조금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빈 씨에게 제 기분을 말하였더니 성빈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어요. 바로 자신이 그런 경로를 거친 사람이라 누구보다 그런 것에 관해서는 이해가 깊다고 하였었죠. 형제들이 모두 우수하여 좋은 대학에 척척 붙는 것에 관해 심한 열등감에 빠져 살았으며 결국 대학은 포기하고 상고를 나와 취직해서 2년이나 다니고 있다가 대학 나온 후배에게 멸시를 당하고는 그 길로 직장을 때려치우고 다시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했었다는 이야기를 무슨 무용담 들려주던 얘기하였습니다. 저에게도 머리가 뛰어나니 결혼한 뒤에라도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장담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하고 뜨겁게 저를 껴안아주고 격려해 주었었는데 결국 그게 이유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만약에 저와 헤어진 그 다음날 누구에게선가 병원장의 부인이시라는 큰형수님이랄 수도 있겠지요. 좋은 아가씨가 중매 들어왔으며 차마 제게 말할 염치가 없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라면 전 해방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의혹 속에서 해방되고 싶으니까요. 이 침묵의 고문이 그 무엇보다도 저를 괴롭히는 탓입니다. 성민 씨가 좋은 사람인 탓으로 성민 씨를 잃는다는 것이 제게도 서운한 일이지만 모든 조건이 저보다 월등 나은 아가씨를 택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납득하고 또 훌륭한 여자친구로 남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귐을 비참한 것으로 만드는 꼴은 면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절 절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진심으로 제 행복은 물려누겠지만 성빈 씨의 행복도 봐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설마 이 시간에도 성빈 씨가 집에 없다면 성빈 씨는 외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하고도 56분. 2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빈 씨는 집에 없다는 듯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세상이란 참 편해졌죠. 받고 싶지 않은 전화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만나지 못한 채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살기 좋은 계절이라지만 그것은 옛말. 가난한 사람을 더욱 괴롭히는 계절이죠.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전철 안에서는 땀으로 목욕을 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도 시원히 샤워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목욕탕도 없는 반지하 새방인데다가 앞집 담장이 창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바람도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앞집 담장 위엔 화분들이 잔뜩 놓여있고 그 베란다엔 꽃들이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고 햇빛도 공기도 마음껏 향유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과 공기조차 아쉬움을 느낍니다. 꽃을 키우기는커녕 빨래조차도 좁은 부엌 천정에 줄을 메고 눅눅히 말려야 하는 우리 가족. 그 집 딸인 내 존재의 가치를 비로소 똑똑히 재어보게 된 것이지요. 보름 동안이나 제가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런 각성 탓이 없지 않아요. 제 부서의 담당 대리님께 성빈 씨와 같은 학교 졸업생인 것만 알고는 조언을 요청하였지요. 그분은 젊고 교사인 부인과 어린 딸이 있는 착실한 분이세요. 대충 얘기를 하곤 남자 심리에 관해 주제넘은 질문을 하였더니 폐일언하시고 저더러 얼른 다른 남자를 사귀어라. 그게 상책이라고 하셨어요. 침묵의 이유 같은 건 따지려 하지 마라. 안 만나주는 것으로 모든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명백한 그것은 변심? 그 이유는? 그러자 대리님은 세상은 완전히 밝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부드럽게 웃으시더군요. 그 밝혀지지 않은 부분, 침묵의 미궁의 부분이 저는 못 견디게 궁금해요. 알게 되어 괴롭다 해도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요. 대리님도 저를 속시원히 해주진 않았으며 또 한 언니, 그 언니는 우리처럼 현장 있지 않고 사무실 근무 대졸사원이세요. 깔깔 웃으면서 성민 씨를 자기한테 넘겨주지 않겠느냐며 어디까지 나를 강조한 농담만이 아닌 진담을 강하게 비치더군요. 언닌 노처녀거든요. 선을 20번 넘게 보았는데 수준에 맞는 남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길에 나가면 모조리 잘난 남자뿐인데 선보로 다방으로 나온 남자들은 하나같이 수준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준 미달일 수 있다는 것에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제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답다 해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여공이며 공순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공순이라고 이마빼기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서일까요? 입사한 지 2년째 되는 해, 모범 근로자 표창장을 받고 연수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생활관 담당의 영양사가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구워주면서 우리들을 돈가스도 먹어보지 못한 아주 불쌍한 인종 취급하여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발상이 사회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아닐까요? 우린 전혀 별종이 아닌데. 가난을 이유로 별종 취급을 받는다는 고약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언니의 말을 들으면 이 사회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으며 선 위에 있는 사람은 선 아래의 사람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성빈 씨가 대학 시절의 데모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우리 공장에서의 임금 투쟁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는 신나게 들으면서도 우리들이 막대기 같은 송곳을 치켜들고 블라우스를 벗은 채 싸웠다는 것에 관해서는 우울해하였습니다. 성빈 씨가 알고 싶은 것은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그 속에 끼지 못한 것을 지금도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성빈 씨는 다행스러워하였어요. 지금도 나는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인 양 착각하였지요. 사실은 오리가 분명한데요. 백조가 잘못 오리 속에 섞여서 고생하고 있을 뿐이라는 허황된 공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알고 오리 속에 나를 구해줄 왕자님이 나타나리라 여겼던 겁니다. 성민 씨는 분명한 왕자님일 수 있었는데 내가 백조가 아니라 오리라는 것만 가르쳐준 셈이지요. 아니, 백조인 줄 알았다가 오리인 걸 알고는 당황하신 게 아닌지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걸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토록 괴로웠던 것일 테니까요. 성빈 씨에게 묻고 싶은 것도 제가 오리냐 백조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대답을 성빈 씨는 할 수가 없고 저는 듣고 싶고 제가 침묵하는 것은 목이 아파서라기보다 이 침묵이 차가운 안개처럼 불쾌하게 여겨지는 탓입니다. 이 침묵엔 인위적인 냄새가 짙어서 안개 역시 드라이아이스로 뿌려진 것 같아요. 그 속을 저 혼자 한없이 허우적거리며 헤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저를 조롱하겠지요? 저 혼자 형체 없는 안개 속에서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성빈 씨, 희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여전히 생기가 넘치고 명랑해서 혹시 실망스럽지는 않으세요? 실연을 당해서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해 있다면 성빈 씨 기분이 으쓱해질까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부류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으니 매사에 용감하고 명랑합니다. 제가 섬세하고 우아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성빈 씨의 착각입니다. 저는 들불처럼 질기고 생명력이 강해요. 아니, 그러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스스로 터득한 생리 같은 것이겠지요. 이 몇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성빈 씨와의 연애가 절대 헛된 소문은 아니었더군요. 제 눈을 뜨게 했다고 할까요? 모르는 부분들, 세상에 감춰진 부분들,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세상엔 너무 많이 감춰져 있더군요. 참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참 많이 슬프고 우울했더랬어요. 이곳에 들어온 언니들 중 태반이 6개월을 넘기기 전에 사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공으로서는 제대로 된 애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 이미 결혼한 많은 언니들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곧 결혼하게 되어 공장을 그만둔 언니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돌연히 파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 대개 그 남자들이 잘났을 때 그러하지요. 운동권인 대학생 오빠를 사모하는 경우에도 오빠들이 역시 운동권 출신 여대생을 택하는 것을 목격하지요. 그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만 천만에요. 결혼을 전제로 하기 전엔 무슨 얘기든 통하였어요. 우리 역시 문화에 굶주려서 영화도 책도 연극도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보는걸요.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닌 듯합니다.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 계급이라거나 신분을 뛰어넘기 위해 제 할 일 말고는 남의 일엔 철저히 무관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대학생이 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닙니다. 그 역시 자기 하나만을 위한 철저한 에고이즘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곳에서도 이기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회가 썩었다고 감히 저는 단정 내리진 못하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이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저 하나쯤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변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분명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저는 젊고 젊어서 혈기방자함으로 아직은 사회의 악에 굴복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옳게 살기 위해서 피 터지는 괴로움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겠죠.
예전엔 제가 도저히 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의 모습, 우리 아버지와 같은 노동자, 우리 어머니와 같은 가난한 아낙네, 행상인 거지들이 바로 나이며 내 삶의 지표일 수 있다는 깨달음에 눈물이 가득 고여왔습니다. 못난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자신이 꽤나 꼴값 떨었던 걸로 느껴졌어요. 저만 그 부류에서 쏙 빠져나올 수 있는 걸로 여겼는데 단지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벽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저는 결국 이 침묵에 대해 소리 지를 거예요. 이 침묵은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한 것을 은폐하려는 침묵이야말로 비겁하다. 악하다.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해보면 성민 씨 역시 가엾다고 느껴집니다. 저 같은 여자에게 이런 닥달을 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 됐어요. 성민 씨는 결코 상습범이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는데 그 여자가 자신과 나란하지 못했던 잘못밖에 없어요. 게다가 자신이 옹졸하여 그것을 그렇다고 말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소심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성민 씨 같은 사람이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시민이며 묻혀있는 침묵하는 사람들일 테지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이 다치거나 손해보기는 꺼리는 사람입니다. 성민 씨도 이미 가진 것을 내놓고 고생할 생각은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요. 사회란 힘 있는 사람의 이권 게임 같은 것이고 법도 있는 자 편이어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부류로 추락하는 일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겠지요. 그게 서로 아주 작은 이익에 불과할지라도 다른 편에 선다는 건 두려우실 테지요. 저 역시 그쪽 편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지금껏 살아온 셈이니까요.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제 핸디캡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제 부모님이 저를 정신적으로 소중히 여겨주시고 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에 가득 차 있었던 탓이지요. 그리고 절망하기엔 너무 꽃다운 21이고요. 이제 세상을 안개 속에서 바라보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코끼리처럼 거대한 세상의 다리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트인 탓이지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이 불행에 관해서 성민 씨에게 진정으로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두 번 이상 더 전화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저의 지긋지긋한 전화질에서 해방될 것이며 비 오는 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쑥 뛰어드는 여자 중에 이 장애지는 없을 테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씨 가족 중 유일하게 만나뵌 형님 네 분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잘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전화입니다. 끝까지 한마디 변명이나 대꾸 없이 인내해 주시고 들어주신 성빈 씨에게 심심한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사실 얼마나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을까요? 그 초인적인 참을성. 배운 사람들은 역시 인내력도 뛰어나요. 완강한 침묵을 지켜주신 탓으로 저는 그 무궁무진한 미로를 헤매며 갖가지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얻은 결론 같은 것은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성빈 씨는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고 많으며 그 사는 방식도 많고 많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 삶의 방식들은 있는 자들을 위한 것들, 가진 자들을 위한 것들, 더 많이 움켜주려는 자들의 것들이어서 최소한 그것이 옳지 않다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이 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가 행복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금이 없어야 하는데 금을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제가 그 금을 뛰어넘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해서 성민 씨를 사로잡지 못했다고 누군가가 말해주었지만 그건 맞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더 완강한 벽이며 침묵이며 지워지지 않는 금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눈 감고 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됩니다. 최소한 수렁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남이 나처럼 수렁에 빠지는 것을 모르는 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빚쟁이에게 덜미 잡히는 듯한 불안에서 벗어나세요. 녹음 버튼을 눌러놓지 마시고 안심하고 전화를 받으세요. 오랫동안 괴롭혀드린 것 정말 죄송해요. 성빈 씨 잘못만도 아닌데 거리에서 만나면 얼굴 딱딱히 굳히지 말고 미소라도 지어주세요.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이었다고 진저리 치지는 말아주세요. 어느 한때 장혜진이라는 여자가 성빈 씨 가슴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빈 씨를 미워하지 않으며 이런 일을 계기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걸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좁은 사랑이 아니라 무한히 넓은 사랑이에요. 건강하시고 그동안의 제 건방은 모두 용서하시고 바라던 결혼도 하셔서 지상의 모든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희진의 전화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느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혼자서 화도 냈다가 또 침울도 했다가 또 짜증도 부렸다가 다시 포기하는 심정으로 희진의 감정을 표현하려니까 나중엔 저도 모르게 성빈이라는 인간에게 괜히 제가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이런 못난 놈. 이러고 한마디 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살의 장희진은 똑똑하고 훌륭한 아가씨였습니다. 성빈이 같은 멍텅우리한테 많이 과분한 여자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야기인즉슨 남자에게 관심도 없던 희진을 열심히 쫓아다녀서 희진이 이제 좀 성빈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갑자기 연락 두절을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처음엔 궁금하고 걱정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사고라도? 그런데 그렇게 연락 두절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슬슬 걱정보다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었는지 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단계로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희진이 남긴 전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희진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열불을 내다가 포기한다는 뭐 그런 감정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희진이라는 사람 자체의 변화에 대해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희진은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연약한 여자로 표현이 되었죠. 왜 전화를 주지 않는지, 혹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성빈에게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물음과 또 그에 대한 무응답에 대한 답답함과 야속함을 주로 토로했었죠. 그런데 중반부쯤 가다 보면은 희진이 성빈과의 사랑에 대해 약간은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모님과 집안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성빈의 형과 형수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의 현재 형편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빈의 침묵에 대해 오히려 고마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빈이 끝까지 침묵해 주었기 때문에 희진은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었던 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성빈한테는 약간의 비아냥거림 같은 느낌의 말투였죠. 그때 네가 끝까지 조용히 있어주어서 내가 당신과 나 사이에 지울 수 없는 금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참 고맙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에 성공했다면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냉혹한 현실이었는데 성빈의 침묵이 친절하게도 일깨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희진은 뭐라고 했나요? 그동안 자신이 지겹도록 여러 번 전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바라던 결혼 잘해서 굳이 지상의 모든 행복을 다 누리라는 아주 무시한 덕담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덕담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악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전화에서 성빈은 좀 뜨끔했을까요? 제 생각엔 좀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성빈이 일부러 처음부터 희진을 갖고 놀다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은 좋아했었단 말이죠. 진심으로요. 처음엔 무지 사랑했는데 형과 형수와 같이 만난 후 현실을 급하게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쁘고 어려서 무작정 좋아했는데 성빈의 가족들이 결혼이란 그런 게 아니다. 서로 격이 맞아야 하는 거야. 이쁘고 나이 어리고 돈 많은 여자도 얼마든지 많단다. 왜 굳이 가난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하니? 하는 아주 친절한 현실 설명을 해주니 성빈이 급작스럽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현실 앞에선 쉽게 무너지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인간 좀 불친절하고 비겁하긴 했죠. 아무리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전화라든가 또는 만나서 이래저래서 우린 어렵다고 말을 해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그 어리고 예쁘고 늘씬한 우리 희진이를 울리긴 왜 울리는 거야?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제가 꼭 오빠 같죠? 마지막에 희진의 전화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드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진아 앞으로 성빈이보다 더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은 멋진 남자를 만날 거란다. 지금 이 상실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니까 조금만 더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렴 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자, 세상의 모든 장애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합시다. 자,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덕희 작가의 단편소설 침묵 속을 더듬으며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